청명아, 내가 아프지 않았더라면, 타고나길 건강히 태어났더라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이름뿐인 세자가 아닌 왕위를 이을 세자가 될 수 있었을까? 좋아! 좋아! 뛰지 말고 천천히 가셔요. 다시 몸이 안 좋아지시기라도 하시면 어떡하시려고요? 뭐 어때? 오랜만에 나오니 기분이 좋아서 그런다. 아, 좋아!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저 무슨 일이십니까? 아니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어린 동물의 소리인 것 같습니다. 아기 어휘인 것 같은데. 그렇지.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가까이서 들리는 것 같아. 아, 잠깐만요, 저 위험합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역시 아기어가 맞습니다. 이건 궁에서 놓은 덫이에요. 정식 무인들이 심심풀이 삼아 놓으러 가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거기에 걸린 모양이에요. 성유라, 부안이 며칠 동안 여기 있었던 것 같네. 자, 내가 풀어줄게. 됐다. 한참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 기력이 다한 모양이야. 아직 어린 여우인 것 같은데 참 안 됐습니다. 너랑 나누어 먹으려고 챙겨온 것이지만, 자, 조금 먹어봐. 옳지, 잘 먹네. 즐거운 게 이만큼밖에 없어서 미안해. 기운을 차린 것 같아서 다행이다. 얼른 숲으로 돌아가. 여기 있으면 또 잡히고 말 거야. 어린 여우가 목숨을 잃지 않아 다행이야. 스승님께 들은 우스갯 소리입니다만, 여우는 자신이 도운 일을 잊지 않고 은혜를 갚으러 온다고 합니다. 그래? 만약 언젠가 또 만난다면 무척 반가울 것 같아. 얼른 돌아가자. 그랬다면 말이다. 내가 이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요즘 자꾸 드는구나. 그런 말 마십시오, 저하. 누가 뭐라 해도 저하께선 월나라의 세자이십니다. 내가 월나라의 세자로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었느냐. 이리 앉아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게 다인데. 저하, 약 드실 시간이 옵니다. 들어오거라. 저하를 뵙습니다. 되었다. 가보도록 하여라. 오늘도 잔이 두 개구나. 어떻게 조금 들 테냐? 오늘도 향이 좋구나. 서울궁에서 일하는 궁인의 솜씨가 좋아 다행이지 않느냐.
솜씨 좋게 우리니 차 한 잔이. 매일을 침상에 누워있는 나에게 유일한 낙이 되어주니 말이다. 청명아, 청명아, 왜 그러느냐? 눈 좀 떠보거라. 이건 약초의 향. 내 목숨을 노리는 누군가가 청명을 재우려 사주한 일이다. 응? 안녕하십니까 세자자. 이리 뵈니 무척 반갑습니다. 누구냐? 정체를 밝혀라. 고귀하고 존엄하신 세자자, 제가 저하의 명을 따라 정체를 밝힐 거였더라면 이런 거추장스러운 복면을 쓰고 왔겠습니까? 누가? 누구의 짓이냐? 누가 감히 나를 죽이라고 사주한 것이냔 말이다! 저하의 목을 원하시는 분들은 많으시죠. 저에게 세자라는 자리가 너무나도 과분한 자리이니 말입니다. 그래도 뭐 일단은 월나라의 유일한 세자 저하 아니십니까? 그래서 제가 말이죠, 세자 저하를 위해 배려 차원에서 선택지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약을 먹고 편히 죽음을 맞이하실지, 아니면 죽지 않으려 발버둥 치다 잔혹하게 죽음을 맞이하시는 방법 중에 말입니다. 감히 월나라의 세자인 나에게 그렇게 말하고 네가?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많이 기다려드릴 순 없다는 말이지요. 고르지 않는다면 두 번째 방법을 제가 임의로 선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도망칠까? 도망친다면 이 자에게 벗어나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까? 아니, 도망칠 수 있을 리가 없어. 도망치는데 성공한다는 날, 내가 앞으로 살 수 있는 날이 얼마나 있을까? 그럴 바에 차라리 약을 먹겠다. 너는 누구냐? 어느 틈에? 어디서 온 계집인지 모르겠지만 이곳에 온 이상 살아나갈 수 없다. 지혜! 어떡해. 구미호?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당장 내놔라 이 사악한 용을 같은! 넌 누구냐? 정체가 뭐지? 여긴 어떻게 왔고? 방금 그 자객은 대체 왜 나를 가만히 못 둬서 안달인 것이냐? 가만히 두어도 알아서 시들어갈 것을 다 알면서도 왜 죽이지 못해 안달이냔 말이다. 제가 당신을 도와드릴 수 있어요. 당신이 잃어온 모든 것들을 되찾게 해줄게요. 당신의 모든 것을 바꿔서 당신이 원해온 것들을 갖게 해줄게요. 뭐 그게 무슨... 이게 무슨... 구미호에게 구슬은 인간이 소망하는 무슨 일이든 이루어줍니다. 하지만 구미호에게 구슬은 목숨과 같은 것, 아무에게나 넘겨주지 않습니다. 구슬? 방금 입맞춤을 통해 저에게 제 구슬을 전달드렸습니다. 제가 말했지요? 저하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고 원해온 모든 것들을 갖게 해준다고요.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왜 내 목숨을 구해주고 너의 목숨과 같은 구슬을 나에게 넘겨준 것이냐? 왜 나의 모든 것을 다시 찾아주겠다 단언하는 것이냔 말이다. 왜냐하면 저하를 연모하니까요. 뿅.
좋아요. 안녕.